초등학생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. 짠! 요즘 쓱쓱이는 이렇게 책갈피를 만드는데 요즘 집중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하트 책갈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튼튼하다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견고해요. 보면 색종이 한 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래와 위가 색깔이 다른 이런 책갈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튼튼하고요. 자, 수첩에 이렇게 짠 꽂고 딱 닫아두면 한눈에 봐도 아 내가 어디다 꼽아놓은지 금방 찾을 수가 있죠. 그때 적어놓은 게 어디였더라, 아 여기네, 이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딱 꼽아놓으면 모양도 하트라서 너무 깜찍하고 귀엽죠? 자,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끝부분에 하트, 여기 너덜거리는 이 끝부분을 붙여줄 거라서 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풀하고 같이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자,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해 볼까요? 자, 먼저 색종이를 이렇게 주황색깔 하트를 만들 거예요. 작은 쓱쓱이는 색종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아니고 자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쓱쓱쓱쓱. 자, 그리고 펼쳐서 자 다시 반을 아래 위로 접어주는 거예요. 자, 위쪽도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쓱쓱쓱쓱 접었어요. 자, 그리고 접은 종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세로로 한 번 더 반을 접어줄게요. 이렇게 반대쪽으로 딱 접어줘요. 자, 그러면 여기가 벌려지는 부분, 이렇게 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벌려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세모로 접어줘요, 친구들. 이렇게. 왼쪽도 가운데로 이렇게 쓱쓱 접어줘요. 자, 그리고 뒤로 이렇게 넘겨요. 요 부분 있죠, 친구들. 여기를 이렇게 아, 여기 아니고 자,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펴줘요. 펼쳐지죠? 자, 그러면 요 끝부분이 대각선이 되도록 여기를 먼저 이렇게 요 끝에까지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를 뾰족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접어줘요. 자, 그리고 가운데도 잘 맞춰주고 오른쪽에도 뾰족하게 짠 이렇게 접어줬어요. 자,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여기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자, 이렇게 주고 다시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. 끝부분을 이렇게 잘 받쳐주고 이렇게 뾰족하도록. 자, 그리고 이쪽에도 양쪽으로 이쪽 끝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싹 접어줘요. 다 접고 나면 이렇게 양쪽에 배가 두 개 생길 거예요. 쌍배. 그러면 요 한쪽을 그대로 여기 이렇게 한쪽을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요. 자, 요렇게 여기까지 됐죠, 친구들? 자, 이번에는 요렇게 펴주고요. 자,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, 친구들. 자, 중요한 순간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. 잘 봐요, 친구들.
요거를 노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. 뒤집을 거예요.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. 자, 그냥 뒤집으면 찢어지고요. 요걸 이제 살짝 이렇게 전체를 펴줘요. 그러면서, 자, 잘 봐요. 여기가 지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? 얘들을 반대로,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접어주면 되거든요? 여기를 살짝, 요 손으로 여기를 눌러줘요. 눌러주면서, 이렇게 뒤집어졌죠, 살짝? 자, 그때, 요 대각선,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, 먼저. 반대로. 요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, 안쪽으로 이렇게, 손톱으로. 들어가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쫙 해줘요. 자, 이렇게 됐죠, 그러면 친구들? 그죠? 그럼 그대로 이렇게 오물려줘요. 아까처럼. 자, 그럼 아까랑 모양이 똑같아졌는데, 안에만 색깔이 바뀌었어요. 자, 여기까지. 잘했어요, 친구들. 자, 이렇게 하고요. 자, 이렇게 이번에는 딱 접어요. 접고. 자, 잠시만요. 아. 자, 요렇게 됐죠? 자,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을 요렇게 요 뒤쪽으로 해주고 얘를 이렇게 내려줘요. 내려주면서 여기를 가운데 맞춰서 여기 뾰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자, 요 가운데를 맞추려 하지 말고 가운데 선에 요쪽 선을 맞추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랑 여기 선이 맞춰지면 자동으로 아래가 맞춰져요, 친구들.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접어주고 왼쪽도 요 선과 요 선을 맞춰주세요. 이렇게 해서 잘 맞춰주고 이렇게 접어줘요. 그대로. 이렇게 짠, 접어줬어요. 이렇게 접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 접어주고요. 자 뒤집어서 요렇게 모양이 생겼을 거예요 친구들. 자 그러면 요 모양대로 접을 거예요. 뒤로 요렇게 요 모양대로 여기도 이렇게 잡아요. 잡았죠? 자 그리고 여기를 접어줘요. 다시 이쪽도 요 가로선을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다시 볼까요 친구들? 여기 세모 모양 있죠? 세모 모양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자 알겠죠?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접히잖아요 친구들. 뒤에는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자 됐죠?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 말고 뒤편 요쪽을 위로 올려줘요. 직각으로 세로로 이렇게 해서 쓱쓱 올려줘요. 자, 여기도 가운데에 정확하게 맞춰서 쓱쓱 자, 이렇게 자, 그리고 뒤편 뒤로 돌려서 요 끝부분을 여기까지 접어주는데 자, 잘 봐요. 여기 가운데 여기 들어가는 부분까지 최대한 여기가 가운데 선이 있을 거예요. 가운데 선 보이죠? 여기 선 이게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요. 가운데 선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 선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접어줘요. 자, 그리고 여기 넣어요. 사이에 자 반대쪽도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끼워줘요. 자, 그리고 이 끝편 여기를 이렇게 직각으로 손톱으로 여기 좀 두꺼우니까 이렇게 눌러요. 손톱으로 눌러서 짠. 자, 이쪽 편도 이렇게 눌러서 짠. 자, 앞에서 보면 짠. 이게 양면 색종이라서 그런지 여기 요런데 하얗게 일어나네요. 이거는 별로네요. 그렇죠? 여기 이렇게 쫙 해서 요쪽에 뜨잖아요 친구들. 요럴 때 짜잔 풀로 여기를 붙여주는 거예요.
붙여주고, 자, 이쪽 편도. 불어주고. 꾹 눌러줘요. 몇 번 불어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잘 붙어요, 친구들. 자,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. 짠, 완성됐습니다. 자,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덮어놓는 거예요. 나중에 아 여기다 딱 펼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책갈피, 나만의 하트 책갈피야 친구들. 자, 오늘 색깔이 다른 이렇게 하트 책갈피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. 우리 친구들 만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그래도 작은 슥슥이 따라서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완성한 친구들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리고 구독, 알림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기쁘답니다. 자,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예쁜 하트 책갈피 만들어봤는데요. 친구들도 예쁘게 만들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런 거 선물해줘.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날게요. 안녕!